1175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는 이 문제를 외우게 될 거야. 이 문제의 패턴도 외우게 될 텐데 새로운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떻게 몰아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그 방향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라고, 중요한 문제라고 한 거야. 잘 봐. an 플러스 1이고 3an 플러스 3an 플러스 1승이래. 지금 세모랑 동그라미 관계를 요거 이전항 다음항이라고 할수 있어 없어? 왜 없어? 뭐 때문에? 3 때문에 그래. 3 때문에 그래. 3 때문에. 3 때문에. 그러면 이 3은 어찌 해주기가 참 쉽지 않다고. 여기다 변형을 할 건데. 어차피 어떠한 숫자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야. 근데 동그라미와 세모 관계로 만들려면 n 플러스 1이 n 플러스 2라고 붙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n 플러스 1번째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했더니 만약에 이 부분이 n 플러스 1만 n으로 바뀌어도 되게 만약에 딱 맞춰져. 그러면 나이스야. 아니면 다른 시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잘 봐. 그래서 3의 n으로 안 나누고 3의 n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그래야 3의 n 플러스 1, 3의 n 플러스 1, 그럼 여기는 1 되겠지, 그냥. 그러면 3의 n 플러스 1 승분의 an 플러스 1은 3의 n 플러스 1하고 3 하나 약분되지. 그럼 밑에 뭐가 돼? 3의 n분의 an 더하기 1이야. 보여 이제? 그러면 얘가 세모고 얘가 동그라미라고 할수 있어 없어? 있지. 왜? 다른 건다 똑같고 n만 n 플러스 1로 바뀌었잖아. 됐어? 그러면 생각. 치환 안 하고 바로 풀게. 요거. 이게 n번째 항이지? n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n번째 항이야? 그러면 3의 n분의 an은 첫항 얼마야? 3의 1분의 a의 1이지. a1. 그럼 a1이 얼마야 지금? 3이잖아. 3분의 3이어서 1이야. 야, 이거 봐봐. 이거 무슨 수열이야? 1을 더하면 다음 항 된대.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첫째 항 더하기 n-1의 d인데 안 써도 돼. 그럼 뭐야? n만 남는 거야. 3의 n승분의 an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an이잖아. 3의 n승 곱하기 n 이렇게 써주면 돼. 다 구한 거야. 됐어? 근데 뭘 구하래? a10을 그러면 3의 10승 곱하기 10. 이게 답이야. 됐지?